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오프닝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거의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유튜브라든지 또는 방송을 통해서 한국경제TV에서 매일 이상로의 텐텐배거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제 2300포인트까지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께 그래도 팔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여기가 바닥입니다. 이제 10월 달에 우려감이 11월 달에 기대감 나타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시장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저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를 넣어주시고 구독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좋아요 해주시다 보니까 제가 그 좋은 기운들을 받아서 좀더 시장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시장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 이제 2차 전지하고 반도체, AI, 로봇, 이런 주도주 쪽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일주일 전에도,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그리고 이제 AI, 로봇, 자, 요런 기업들이 27일 기점으로 바닥을 형성했다. 이제부터 앞으로 치고 나갈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뭐 이번 주 가장 강하게 올랐던 것이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AI 로봇이었습니다. 그만큼 주도주들이 다시 한번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올라오는 그런 양상들이 현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주도주가 올라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도주 위주의 시장을 플레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최근에도 삼성전자 에 대한 반도체 얘기가 나오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또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종목도 소개해 놨으니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저희가 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앞으로도 꼭 시청하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트렌드를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낙폭과대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낙폭과대 이후에 역대급 저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나 그런 저평가 속에서 이번에 내가 매수를 해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한번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시간을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최근에 얘기 나왔던 반도체 다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살려고 보니까 대부분 반도체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자, 반도체 바닥입니다. 오늘부터 반도체 반등 나옵니다. 그게 언제? 9월 22일이었습니다. 그 AI와 로봇주의 바닥을 잡아드렸던 것도 이제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반도체에는 이런 바닥권력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주가 꾸준하게 올라왔거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해드렸던 반도체 종목분들만 보더라도 뭐 PSK홀딩스, 에르티베큐, 프로텍, 이오테크닉스, DIT, QRT, 조성엔지니어링, HPSP, STI, 한미반도체, ISC 최근에 좋았던 움직임을 보이는 또는 최근에 신고가를 가는 종목분들이 대부분 다 저희도 추천 한 번씩 해드렸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현재 시점에서 매수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사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군들을 하나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PSK 홀딩스를 보겠는데요. 자,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 9월 21일 날 바닥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 강하게 다시 한번 더 드라이브를 걸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보면 정고점이었던 부분 자체를 현재 다시 한번 더 갭으로 조금 돌파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또 우리가 이 정도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올라오면 정고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돌파를 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33,500원대에 대한 한번 추라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던 거고,
앞에서 이제 돌파 신호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시세를 한 번씩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 시세가 여기 세번다 단기 시세밖에 안 됩니다. 5에서 10%의 단기 시세만 주고 난 다음에 주가는 빠져버렸고, 대신에 이제 앞에서부터 이루어져 왔던 거래량들을 봤을 때, 뒤에 나왔던 부분에서 거래량 자체가 꾸준하게 줄어왔다는 것은, 지금 누구는 이제 매집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봐야 된다고 본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더 33,500원대에 대한 돌파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자,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또 모습이 좋았던 것이, 우리가 이제 DIT. 자, DIT는 SK 하이닉스와 관련이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SK 하이닉스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HBM 반도체의 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DIT에 대한 주가도 연속적인 신고가를 간다고 봐야 돼요. 다만,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가격대는 지금 현재 이제 만 원대에서 11,000원 밴드였고, 그렇다 보니까 이미 이제 두배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거래량이 크게 터져버린다면 그때는 주가가 한번 조정폭을 보일 수 있다. 대신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는 현재 이 DIT가 종목은 작지만 상당히 알짜배기 회사로 현재 주도주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앞서 이제 지금까지 SK하이닉스, HBM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 가지고 거기 이제 또 입주를 한 기업이다 보니까 요게 이제 또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단계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봉에 대한 움직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월봉에 대한 움직임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장비로 친다면 이제 방막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까 현재부터는 좀더 실적이나 재평가를 좀 이룰 수 있는 단계라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더 전고점이었던 지금 현재 보면 이제 3만 원대 전후에 대한 가격대가 상당한 저항 구간에 나타날 수 있는 자리인데, 자, 이것도 보면 이제 한번 뽑아내면서 거래량을 한번 키우고 난 다음에 거래량을 상당히 줄여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여기서 이제 악성 매물들이 지금 존재를 한다고 봐야 돼요. 손바뀐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한번더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STI도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STI가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이 STI는 2022년도에 삼성전자 협력사로서에 대한 역할이 좀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으로, 삼성전자가 협력사와에 대한 이제 상생 펀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이제 STI입니다. 이 STI에 대한 부분의 지원이 좀더 과감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STI에 대한 주가도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반도체 장비 안에서도 신고가에 대한 부분까지 출하위가 나오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지금 보면 이제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제 전공정 장비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오는 것은 결국 AI 칩에 대한 설계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 생산을 맡는 전공정,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운드리 공정 안에 포함되는 장비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는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고가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기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대표님 이렇게 오른 거 말고, 응? 그리고 이제 신고가 가는 거 조금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좀 봐야 되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지금 앞서 이제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부분을 볼때 저는 이제 이런 전공정이라든지 요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왔었고, 그렇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적중하면서 여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까지도 신고가 가는 흐름들이 대단히 많고, 이 기업들이 현재 시장에 대한 반도체 주도주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이 이제 ARM이라든지, 또는 이제 최근에 이제 AMD,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 이제 퀄컴도 포함되고요. 그 애플도
어디에 해당하는 기업들이냐면, 요 기업은 이제 팹리스에 해당하는 기업들이에요. 팹리스에 지금 AI 칩에 대한 설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는 한 가지 공정이 더 들어요. 바로 이제 디자인하우스라고 하는 업체인데, 디자인하우스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제 인테리어 턴키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서 도배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뭐 미장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화장실 타일 하는 사람들 인테리어 업체에서 모아오지 않습니까? 모아가지고 하나의 공정을 처리해주게 되죠. 그러나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디자인하우스는 반도체 공정이 8대, 8대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을 따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디자인하우스에 맡기면 이 디자인하우스가 그에 맞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완성물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기업이 국내 이제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이 이제 AD 테크놀로지 말씀을 드릴게요. AD 테크놀로지는 지금 현재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삼성에서도 지금 SK하이닉스의 최근 들어서 주가가 조금 뒤처지는 이유가 HBM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수율이 조금 더 낮게 잡히고 있다 보니까 그래에 따른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럼 삼성은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바꿔야 되는 것, 이 디자인하우스에 대한 역량을 좀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 그에 따른 관점 본다면 지금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주가도 상당히 변화가 좀 따를 수 있다. 저는 이제 주봉을 조금 집중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봉에서 현재 이 매물대라고 볼수 있는 이 가격대를 지금 현재 이제 돌파를 했어요. 상당히 뚫기 힘든 자리를 돌파를 했다는 건 이제 현재부터는 이런 24,000원대, 23,500원대가 지지선에 대한 역할을 할수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주가도 저는 글쎄요. 물량 소화를 조금 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도 충분히 고점이었던 29,000, 30,000원대까지는 오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QRT나 이런 것들은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차트는 이쁜데 거래량이 작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지켜볼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최근에 이슈 많이 됐던 것이 뭐 한미 반도체나 ISC나 이런 종목군인데, 그런 종목군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고 보고, 그건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제 전공정 장비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를 좀더 이어질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국내 공정에 대한 부분이, 국산화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제 방막이나 증착이라든지, 그에 따른 부분 자체를, 뭐 시각 세정 공정에 있는 기업들을 좀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차전지가 또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2차전지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 2차전지 파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말 들을 필요 없다. 어차피 모르고 하는 소리고 그런 거 일일이 다 대응하면 괜히 피곤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히 제 말대로 2차전지가 반등이 나타나면서 저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다시 한번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2차전지 빠질 때마다 그래도 여러분 버티셔야 됩니다. 반등 나옵니다. 오히려 10월 27일 날그 자리 기준점 이하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행히 그러면서 지금 2차전지 반등 나오고 있는데, 자, 2차전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제 양극재와 자, 리튬이에요. 리튬. 양극재와 리튬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양극재 관련된 기업은 우리 에코프로 BM이겠죠. 에코프로 BM.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기 때문에 이번에 에코프로 계열사가 상장을 함으로써 이 지주사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사업회사 안에서도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 자, 포스코 퓨처엠도 최근에 낙폭이 대단히 컸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매수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된다. 그것이 바로 240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1년간의 평균 종가보다 하락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빠진 종목이 닭을 같으면 시장이 전체도 다 오르지. 2차전 모르겠습니까? 어땠어요? 240선과 480선 그만큼 많이 빠졌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더 올랐잖아요. 제 말이 맞았잖아요.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는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도 충분히 이슈가 될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이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해외에서도 상당한 배터리 공장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빈말할 필요 없이 그림 한 개만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상기하시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뭐예요? 뭘 봐야 되냐면 여기 뒤에 나 있는 숫자를 보셔야 됩니다. 2024년,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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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자,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 양극재나 배터리 공장들이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이런 증설을 통해 가지고 캐파 증설이 이루어지면서 완성때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호재에 대한 부분 자체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단계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는 벌써 이미 다 고평가를 다 받고 있고 현재 다 선반영이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자체가 안 빠졌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말이 성립을 하려면 주가가 빠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고가 권역에서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면, 고가 권역에서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은 50만 원대까지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50만 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주가 빠져가지고 25만 밑으로 내려와서 23만 원대까지 주가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한번 더, 지금 현재는 낙폭과대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이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도 저는 한번 같이 봐야 될것 같은데, 자, 에코프로 BM도 24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말은, 1년간의 평균 종가 밑으로 내려왔, 1년간의 평균 가격보다 더 싸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에코프로 BM이 아무것도 안 했나요? 2년 동안 그냥 놀았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가격만 보더라도 야, 20만 원 너무 싼거 아니야?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자리에서도 못살것 같으면 나중에 50만 원 때는 거기서 사는 분들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오히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자리고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2차전지 좋다며,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사볼까가 될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포스코홀딩스 요번에 공시가 한개 떴습니다. 분기에 대한 배당 공시가 떴어요. 주당 2,500원 분기 배당에 대한 얘기가 또 떴습니다. 자, 배당도 해주는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 리튬 염호 호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리튬 염호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또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현재는 리튬 가격이 꾸준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진 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리튬 가격이 빠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빠질 수 있을까? 전기차 시장이 지금부터 후퇴하는 시장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충분히 다시 한번더 4분기 성수기를 기점으로. 그리고 이번에 현대차에 대한 부분에서도 성장성은 현재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이제 글로벌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다시 한번더 되돌림 파동으로 우리가 좀더 봐줘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로도 괜찮은 자리고 우리가 길게 본다면 더욱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차전지 안에서 LG화학 LG화학도 그렇죠. 지금 현재 LG화학도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반등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LG화학이 과거에 100만 원 갔던 주식이에요. 100만 원 갔던 주식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45만 원이 이탈됐던 그만큼 이제 저렴한 가격대에서 넘어가는 구간이니까 자, 단기로 보지 마시고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시간적인 부분 자체를 할애해서 보시면 큰 성과 보일 수 있다. 정말 딱
적어도 3개월 정도만 보유를 한번 해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개가 저는 대형주 안에서는 LG화학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기업도 반드시 한번 명심하시고 보시면 좋겠다. 2차전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일단 양극재와 리튬 이 둘 중에 한 개를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AI와 로봇주 자 AI 로봇 야 바닥을 잡고 그것이 AI 로봇 특징이 뭐였어요? 급등한다는 거였죠. 이번 주도 강하게 오르면서 또 계좌를 또 만족시켜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로봇이라는 것이 조금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자동차를 조립할 때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협동 로봇 또는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이제 커피 위에 이제 데코 그 커피를 타는 로봇이라든지 또는 요거는 지금 보면 케이크에 대한 데코를 하는 로봇입니다. 이런 것들 이제 로봇팔이라고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관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감속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렇게 큰 것을 이제 RV 감속기, 작은 것을 우리가 이제 HDS 감속기,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인데, 자 이번 주에 강하게 올랐던 기업이 있어요. 바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 주 엄청나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물론 상장 이후에 기관의 보호해수 물량이 풀릴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주가를 올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뭐 오르는 거는 오른 거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왜 강조를 해드렸던 것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렸다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자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을 붙였고 다음 다시 한번 바닥 신호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오늘까지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단에 보시면 주가가 지금 빠질 때 거래량 자체를 보세요. 거래량 자체가 꾸준하게 줄었고 거래량의 바닥이 어디였냐 10월 24일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서 거래량에 대한 바닥이 주가에 대한 바닥으로 형성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붙이면서 거래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여기 이 많은 거래량들이 어디로 갔을까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기업의 고점에서 누군가가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오르면서 거래가 안 터진다는 것은 주가의 추가적인 부양을 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주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뽑아낼 수 있는데 대표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푸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SPC템즈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이번 주 보면 로봇주 대부분 다 올랐어요. 로보티즈 바닥 신호 넣고 강하게 올랐고 로보스타 바닥 신호 넣고 강하게 올랐고 T로보틱스 바닥 신호 넣고 강하게 올랐고 자, 퓨렉소 자, 요진 로봇, 자, 에브리보. 대부분 다 종목군들이 에브리봇도 바닥 신호 강하게 푸시 다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SBB 테크. 자, 감속기 마찬가지죠. 바닥 넣고 반등. 자, 유로메카. 자, 그런데 이제 공략은 그러면 어떤 걸로 한번 해볼까? 이런 것도 올랐으니까 또 부담이 좀 조금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조금 될 수 있죠. 그럼 이제 로봇주 중에서도 바닥 신호는 나왔지만 아직까지 강하게 푸시가 안 나왔던 기업. 저는 이제 SPC템스를 오늘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SPC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판매 대리점 역할도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 SPC템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이제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라든지 또는 이제 삼성이 무인 공장을 진행했을 때 수혜를 보는 기업으로 또 이 SPC템스가 한번 크게 움직임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봤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마찬가지로 거래량에 대한 부분 자체는 현재 바닥에 대한 움직임을 다지고 있어요.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이제 고가 권역에 있는 거래량들이 잔존하고 있다고 본다면 지금은 240선, 480선
우리가 위에 있는 1년간의 평균 종가와 2년간의 평균 종가에서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갑작스럽게 시세를 한번 붙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런 종목이 이 차트와 유사한 차트 관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EM 플러스라는 차트가 있어요. 자, EM 플러스라는 차트도 마찬가지로 이격도가 커지고 난 다음에 한번 강하게 푸시를 붙여 오늘 22%가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기업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소개를 시켜드리지는 않았고 대신에 현재 이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현재 구간 자체가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다음 주에 뭔가에 대한 승부가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봇 얘기를 하면 함께 봐야 되는 것이 또 AI 주를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어제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했던 게 솔트룩스였는데, 자, 솔트룩스가 또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어때요? 204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바닥 신호, 그 다음에 오늘까지 급등. 그죠? 이런 것들 좀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점 거래량 이후에 거래량 없이 최근에 이제 바닥 찍고, 여기 바닥이죠? 바닥이 거래량이 가장 줄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돌리면서 시세를 붙여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장기평에 대한 물량 소화 이후로 또다시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AI 얘기하면 또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마음 AI가 또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마음 AI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한번 크게 시세를 한번 붙이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하락폭이 대단히 컸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런 것들도 이평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조금 수렴 과정 좀 거칠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조금 작은 종목군들로 본다. 이제 라운피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격도가 꽤 큽니다. 그냥 이런 것들도 이제 붙여내는 데까지는 쉽게 붙여내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뷰노, 유닛, 이런 것들도 이제 바닥 찍고 대부분 다 반등을 붙이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딥노이드, 뷰노, 루닛, 대부분 다 실적이 적자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실적보다는 기대감과 기술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의 시장이 좀 더, 집착하는, 주목하는 그런 경향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셀바스 AI나, 보면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 이런 것들도 아직 종목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한번 시세를 강하게 붙였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더 되돌림 파동을 좀 붙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보면 10월 말쯤에 바닥 신호가 많이 또 나왔던 종목군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바닥 신호가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보면 제약바이오가 대부분 다 무너졌습니다. 뭐 유한양행에 대한 최근 악재도 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종목군들이 많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한우바이오팜 이런 것도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하락을 좀 했죠. 그런데 이제 붙여서 돌려내는 모습들인데, 한우바이오팜도 일단 하반 경직성이 좀 나왔다 보거든요. 기간에 대한 매수를 봤을 때는. 그 제약바이오에서 한 종목 더 보자 하면, 지금 이제 레고캠바이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임상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술이죠. 우리가 임상, 3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것을 상품화 할수 있다 없다가 3상에 이제 최종 결정이 되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임상, 전임상, 우리가 사람한테 하기 전에 과정, 동물한테 하는 것을 전임상 또는 비임상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이나 임상 1상,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죽나 안 죽나 알아보는 것이 임상 1상입니다. 그러나 그까지는 우리가 기술이자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라이센스 아웃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이 레고캠 바이오예요. 이 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오직 신약만이 살 길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레고캠 바이오 같은 회사들이 오히려 바닥 권역에서 한번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한번 크게 튈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시장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뭐 최근에 저는 항상 이제 주도주 쪽으로 보자는 말씀을 항상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를 구성함이 있어가지고, 보면 100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80에서 90은 주도주에 대한 부분, 앞서 얘기하는 이제 시장의 흐름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좋은 거고, 나머지 이제 10에서 20을 이제 테마,
뭐 최근에 이제 질병 관련 테마도 있고 또는 가상화폐 관련 테마도 있죠. 이런 쪽으로 이제 보시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주도주는 10에서 20이고 테마가 8에서 90 돼버리면 그때부터 계좌가 꼬여버려요.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는 거고 또한 가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편가르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2차전지를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안 돼. 반도체 하시는 분 2차전지 안 돼. 이렇게 편가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요번에도 보셨다시피 어차피 코스피가 오르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올라야 돼요. 대신에 코스닥이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2차전지가 올라야 됩니다. 근데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빠지는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가능해도 좀더 시간을 넓게 본다면 그런 시장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우 증시는 크게 오르고 나스닥 크게 빠지고 이런 시장이 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현재는 서로가 척을 질 필요 없다. 서로가 욕할 것도 없고 서로가 우리나라 시장 증시 자체가 우상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반도체는 가는데 2000이 못 가. 안 돼. 가면 안 돼. 그렇게 볼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기관이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 우리는 국내 증시가 건전한 방향으로 여기에서 빠르게 올라가면서 나의 자산도 증식될 수 있고 나도 행복하게 주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주도주 위주로 매매를 좀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까지 악재가 되었던 것이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 그리고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12월 달에도 동결이 되고 난다면, 내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주식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1년간의 시간 안에서 지금이 가장 정말 어려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도 이런 하락을 이겨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이겨낼 수 있으니까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힘드시다 그러시면 댓글이라든지 또는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뭐라도 고민 같은 것들 저희 공개 방송할 때 남겨놓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서로가 이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주식하는 환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요번에 이제 이벤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식창에서 이벤트가 있는데, 불꽃슛 2주 이벤트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저렴한 금액 2주에 15만 원으로 그렇게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창은 이제 어플이 있습니다. 주식창 어플이 있고, 이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 문자를 받아볼 수 있고, 설치를 안 하시더라도 문자는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송에 참여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그냥 문자만 받아보시는 서비스입니다. 대신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나는 주도주 말고 항상 보면 내가 산 종목은 빠져요 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또큰 도움이 될수 있는 종목군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로 보내드리는 종목 함께 사보실 분들은 이것도 저렴한 가격이니까요. 미리 2주에 15만 원, 이것도 이제 선착순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10일까지인데 그 전에 마감될 수 있으니까 미리 진행을 하셔서 1668-4387번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13일 날또 캐시로 5만 원 페이백을 또 해드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진행을 이벤트로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3분기 실적 시즌, 그리고 4분기 기대감이 오를 수 있는 섹터고 미리 선점하는 매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같이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나눠보셨습니다. 항상 이상로의 빨간 주식 응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저도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이상로의 텐텐베고 함께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